이게 사람과 직접 이 연결이 되는 직업이 참 힘들거든요. 네. 네가 행복하면 된다는 생각을,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도 어제 같은 경우도 엄마 나는 직업을 너무 잘, 그럴 때 이제 좀 뿌듯하죠. 자기가 이런 일을 해서 자기는 행복해. 이런 거를 자기가 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. 네. 근데 그저 영어와 중국어가 수준급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중간에 학교를 다니면서 뭐 외국을 다녀온 적도 없고. 네. 예, 그냥 학원으로만 지금 이런 엄청난 외국어 능력을 습득했다. 집으로 저 이제 고액과외 뭐 이런 거 아니고? 고액과외는 한 번도 시킨 적은 없고요. 아, 그냥 정말요? 네네네. 학교 가서 이제 그 수업하고 이런 거에 이제 충실하게 했고, 근데 발음은 좋다는 얘기는, 중국어 좋아요. 발음은 그러니까.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. 네. 학교에 있는 원어민 선생님을 충분히 잘 활용을 한 거네요. 네네. 그러니까 쉽지 않거든요.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좀 우선은 없는 것 같아요. 네. 통역은 보니까 국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네, 네. 근데 이제 우선은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증이 있으면 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졸에서 이제 들어온 케이스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토익은 800점 이상. 토익 800점. 그게 중요해. 800점 어떻게 받아? 800점 높은 거예요? 아니 토익을 안 받아요. 천 점, 네, 만점에. 천 점 만점. 아, 천 점이에요. 네, 네, 네. 와. 400점 이상이 돼야 네.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. 네, 네. 근데 지금 우선은 얘네는 학교에서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거 자격증을 따로 따진 않았지만 얘네가 이제 직업인 경우는 이제 그런 조건이 되는 좋네요. 거죠. 네.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시킬 의미가 충분히 있는데요. 그러니까요. 사실 저 현민 군도 외모랑 봤을 때는 외우고 능력자라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. 네. 네. 어때요? 뭐.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. 아, 요새 네.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? 네, 좀 늘어서 이제 영어권 아닌 나라는 갈 수 있어요. 영어 여러 가지. 영어를? 네, 공부하고 있습니다. 네? 네.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. 한국에서 태어났어요. 아, 네. 네. 한국에서 그럼 계속 살았어요? 네, 그리고 저는 어릴 때 영어를 싫어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좀 후회하고 있어서 네.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. 지금도 안 늦었어요. 진짜 열심히 하자. 현민아, 우리 영어 열심히 하자. 아, 네.